다른 아이야. 주영이는 가짜야. 최 대표님 딸 주영이니던데 아세요? 알고 말고 내가 찾아줬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강 회장 당신이 가짜를 데려다 앉혀놨다. 뭐해? 출근 준비. 뭐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일하는 거 재밌어? 일을 재미로 해? 해야 하니까 하지. 하긴. 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회사 다닌 적 있어? 어? 아니. 내려와. 밥 먹으래. 야, 영인이 하나 더 있다고 아주 꽉 찬 느낌이다. 많이 먹어라. 네. 잠자리 바뀌어서 불편했지? 아니요. 내 집 마냥 편했어요. 그럼 여긴 이제 네 집이야. 네. 어? 드세요. 어. 뭐냐? 야, 이제 내가 아주 딸 가진 아빠 같네. 어? 어참. 당신 강 회장네랑 식사 약속 좀 잡아. 복희네랑요? 실은 그 강 회장이 우리 제이비에게 조금 삐졌을 거야. 아, 아니 왜요? 왜? 그 서준이가 2호점부터는 대복 상사로 계약 안 하기로 했대. 아, 아무리 그래도 영인이까지 찾아줬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준이 말이 또 틀린 게 없어서. 그래도. 걱정 말어. 대신 요즘 대복 상사가 사업 확장 때문에 재정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어음을 좀 대줬어. 겸사겸사 식사하자고 해. 너 참 강 회장 봤지? 네. 네 엄마하고 절친이야. 또 그 집 아들하고 또 준아하고 절친이고. 아들이 있어요? 어, 수 오빠라고. 내가 언제 한번 인사시켜줄게. 어. 자. 현수하고는 얘기 잘했니? 저 현수한테 또다시 죽일 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 자리에 영인이 앉혀둔 거 너도 덮겠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달려가 엄마가 한 짓 다 말하고 싶지만 그러긴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철륜 끊어놓은 여자의 아들까지 되면 저 정말 현수 못 봐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현수를 계속 보려면 덮어야 해요. 그래. 잘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한 짓 죽을 때까지 걸리지 마세요. 무덤 속에서도 걸리지 말라고요. 걱정 마. 영인이가 가짜인 거 누구보다도 덮고 싶은 사람 나니까. 주영이니 가짜 같다고요? 가짜 같은 게 아니라 가짜인 게 틀림없어. 어떻게 확신해요? 동서가 알려준 보육원에 직접 갔었어. 주영이니 자랐다는 보육원이요? 어. 가서 기록을 봤는데 주영이는 어릴 때 사진이랑 실종 미아 전단지 속 아기 사진이랑 완전히 달랐어. 완전 다른 아이야. 그리고 주영이는 그 여자 업둥이 아니야. 그냥 피덩이인 채로 보육원에 버려졌대.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대표님 아이가 업둥이라고 하니까 그 아이인 척 하려고. 그럼 뭐야,
장복희 그 여자가 주영이하고 짜고 가짜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당장 세란이 아줌마한테 가서 밝혀야죠. 지금 강 회장한테 농락당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왜요? 동서도 강 회장 잘 알잖아. 지금 섣불리 건드려봤자 그 여자는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올 거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거라고. 맞아요. 그 인간은 그러고도 남아요. 자기가 형님한테 피임약 먹여놓고 저한테 협박해서 기어이 저한테 다 뒤집어 씌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발목을 잡아야 돼. 무슨 수로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지. 증거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 회장이 한 짓이라는 증거. 이 모든 게 다 강 회장이 꾸민 짓이라고 말해줄 사람 찾아야 돼. 하긴 강 회장은 항상 무슨 꿈꾸기가 있을 때마다 꼭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이용했어. 동서, 남준하 실장이랑 친구라고 했지? 네, 그런데요? 어쩌면 남준하 실장이 뭘 알고 있을지도 몰라. 동서가 한번 캐볼래? 네, 그래볼게요. 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누군데? 강 회장이요. 동서가 왜 그 사람을 만나? 실은 저... 그 여자가 내 아버지 회사 망가뜨린 것처럼 나도 그 여자 회사 무너뜨릴 거예요. 어떻게? 앉아. 고맙다. 네가 준 AX전자 정보 덕분에 우리 대복 상사는 다행히 아무 피해도 없었어. 절 믿어주신 어머니의 현명함 덕분이죠. 아 참, 우리 쪽 변호사가 전화가 갈 거야. 네 정보에 대한 대가로 네가 요구한 대복 상사 지분 줄 거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 이거요. 뭔데? 대복 상사 거래처 중에 대복 상사와 계약 끊고 다른 곳이랑 손잡으려는 곳들 명단이에요. 출처 확실하니 저 믿고 대처하셔야죠. 그래? 살펴보마. 그럼 전 이만. 제니야. 네. 고맙다. 이것도 믿어 말어? 아. 엄마, 여기 앉으세요. 예, 우리 셋이 영화도 보고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다. 나도 영화 너무 재밌더라. 언니? 나도. 이거요. 뭐야? 안구건조증 있으시죠? 어떻게 알았어? 아까 영화 보시는데 계속 눈 깜빡이시더라고요. 아, 영화 안 보고 나 봤어? 네. 아이고, 우리 마나님하고 공주님들. 영화 잘들 보셨나? 어서 와요. 아빠 여기 앉으세요, 아버지. 아니, 네가 엄마 옆에 앉지 않고. 아니요. 그래도 엄마 옆엔 아버지가 앉으셔야죠. 하긴 내가 와이프 보이긴 하지. 어? 아, 이거 참. 아, 재밌었어? 아이고. 갑자기 웬일이야? 점심 먹고 회사 들어가는 길에 잠깐요. 누구랑 먹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그 가짜란 말. 말 조심해. 뭐가 이렇게 수틀렸을까? 걔 은근히 웃겨요, 아줌마. 왜? 이게 처음에 순진한 척 하길래 마냥 맹탕인 줄로만 알았는데 완전 여우던데요? 뭘 어쨌길래? 입에서 엄마, 엄마, 아버지, 아버지. 장난 아니에요. 그럼 아줌마 아저씨라고 그래? 겉뿐만 아니라니까요. 꼬리 살살 치면서 알랑대는 게 묘하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눈에 들려고 아주 안달난 애 같아요. 삐딱하게 굴지 마. 걔 네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은현수랑 네 엄마 끊어놓으려고 그 자리에 들어간 애야. 어떻게든 친딸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애한테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하죠. 적당히 하다가 친딸처럼 안 보여서 의심이라도 사면. 애쓰고 있는 애 건드리지 마. 다시 한번 말하는데 걔랑 등져서 네가 좋을 건 하나도 없어.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 그러다 큰일 그르치니까